가운데 KO로 눌러 이길 때는 네. 최충인 선수가 너무 빨리 경기를 끝내기 때문에 박찬희 선수의 그 오픈 경기에 데뷔전을 가졌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전광 특화 같은 그 원투 스트레이트가 퍼버졌었습니다. 그런 것이 오늘 창렬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군요. 네, 결국 그런 식으로 몰고 가야 되겠어요. 네. 지난번에 그 보사 에드워즈를 네, 지금 최충일 선수가 소개되었습니다. 도전자 최충일 선수가 소개되었습니다. 13전 13승 TKO 세계 1위 최충일 선수. In the blue corner. 이제 블루 코너라고 해서 청 코너로 소개되는 나바레테 선수입니다. Of the younger, now known as General Santos City, weighing 130 pounds, coming all the way from Honolulu to defend this title before his countrymen for the first time, wearing yellow trunks with the black trim. Ladies and gentlemen, the world super featherweight champion, Rolando, the Guns of Navarrete! Rolando Navarrete, 챔피언이 소개되었습니다. 네, 이 롤란도 라바레테 선수가 보사 에드워스 선수를 5라운드 KO로 누르는 그런 장면이 여러 번 방송되면서 국민적인 영웅으로 지금 감정 이렇게 서로 흐르는 것 같아요. 국민 사이에는 말이죠. 이 선수를 우리 최충일 선수가 상당히 물리치고 이 적기에 뛰어든 최충일 선수가 챔피언 벨트를 차지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곳에는 마르코스 대통령도 지금 임팩트해서 이 경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한국의 김기현 저치가 소개되었습니다. 결국 이 필리핀 정부에서 그만큼 필리핀의 부신인데요. 트리니다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지금 레프리가 소개됩니다. It's from Anaheim, California, USA, Charles Abbott. 15 rounds. 네, 하세트 주심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가장 열세를 쥐고 있는 사람이죠. 결국 네. 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컨트롤할 뿐만 아니라 또 점수, 스코어링도 하기 때문에 결국 저 사람의 점수에 따라서 판정으로 가더라도 판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삼심지에 있어서 주심의 역할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은 아마 권투팬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충일 선수는 이미 오른쪽 글러브를 다 끼고 지금 왼쪽 글러브를 끼고 있는 형편이고 지금 그 나바레테 선수는 역시 왼쪽 글러브를 다 끼고 오른쪽 글러브를 끼고 있습니다. 멕시코제 글러브와 일제 글러브의 차이를 우리는 가끔 말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멕시코 글로브에 대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그 KO율이 높다는 거 한 가지만 봐도 이 경기가 오래가지 않는다. 그거는 필리핀 파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일본 글로브는 이 부피가 말이죠. 원수는 똑같습니다. 하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솜 같은 거가 결국 스펀지죠. 네. 그게 이게 묶는데 손에 묶는데 많이 들어가 있느냐 혹은 너클 파트에 있는데 많이 들어가 있느냐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멕시코 제 글러브가 KO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뭐 두 선수가 다 같은 조건입니다만은 아무튼 그 KO율이 높은 글러브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나바레테 선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팬들에게 알려져 있는 스코타이 선수라든가 카바넬라 선수, 지금은 다 은퇴했습니다만은 카바넬라 선수는 이 카바넬라 선수가 홍선 선수가 그 아놀드 테일러하고 싸워서 챔피언이 됐을 때 1차 방어전에 왔던 그렇죠. 그런 선수죠. 네. 상당히 그 잘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하고 싸웠던 1975년에는 판정패를 하는 그러한 그 전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그 나바레테는 크게 그 부각되지 않은 그런 선수였습니다만은 근래 와서 그 나바레테 선수가 아까도 그 진지한 표정을 보이듯이 대단히 그 사생활에서도 그렇고 열심히 그 운동을 한다고 해서 챔피언의 관록이 많이 붙어가는 그런 선수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말이죠 일종의 재기를 했다고 봐야 되겠고 보자 에드워즈에게 도전을 했을 때도 원래는 라파엘 리몬이 싸우게 돼 있던 것이 갑작스럽게 그 빈지자로 나가가지고 챔피언 벨트를 차지한 선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아루게요에게 도전했다가 실패한 사실도 있고 이미 그때 좌절감에 빠져 있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죠. 핀치 히터로 나가서 결국 3경이 된 박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각오도 새로졌고 지금 그 세컨의 그 가슴에도 말이죠. 네. 칼라 사진이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데 이게 그 라바레테가 아이를 안고 찍은 칼라 사진입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 이 라바레테에게 너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려는 매니저 그 시스템의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하나의 그 심리전을 시도를 했는데 최충희 선수가 여기 왔을 때부터 대단한 그 심리적인 이러한 그 작전도 짜고 했었어요. 네. 이제 나바레테 선수하고 최충일 선수는 자라난 환경은 정반대입니다. 네. 최충일 선수는 비교적 평탄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만은 나바레테의 환경은 어렸을 때 대단히 불운했던 네. 그런 환경을 딛고 지나온 그러한 그 나바레테의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에도 이제 문신을 많이 했는데요. 네. 그런 것이 나바레테 선수의 과거를 조금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주심 하세트 씨가 양 선수를 링 한복판에 불러세웠습니다. 지금 그 나바레티 측에서 판테지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그 글로브에 점검을 해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나바레티 몸에 그 문신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자잘한 상처가 네, 상당히 많군요. 네. 네. 그러니까 생활이 좋지 않았었어요. 술도 많이 했고 네. 한때는 마약에도 손을 댔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이런 설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정신을 차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가 그 시스템 네. 말이죠. 네. 지금 이 세컨을 보고 있는 사람도 얼핏 보면 필리핀 사람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일본 사람입니다. 네. 까모도. 네. 그래서 이 나바레테 선수가 지금 활동 무대가 거의 하와이 쪽이에요. 네. 네. 자, 자기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격전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보이는 선수가 나바레테입니다. 가무잡잡한 피부 나바레테. 최충일 선수는 우리가 그 외향적으로 보면은 아주 그 백인에 가까울 정도로 힘을 건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제 1라운드 공 올렸습니다. 왼손잡이 벅서 나바레테 가볍게 몸을 움직이면서 오른쪽 손을 뻗고 있습니다. 최충일 선수는 외곽으로 돌고 있습니다. 스텝을 밟고 있는 양 선수. 최충일 선수 왼손 쭉 뻗어봤습니다. 오른손 뻗어보는 최충일. 다가서고 있는 최충일입니다. 나바레테 만만치 않게 왼손 뻗어봅니다. 네, 요리조리 네, 다시 턱을 공격해보는 최충일입니다. 네, 왼손 쭉 뻗어보는 최충일. 너킹으로 요리조리 피해보는 나바레테입니다. 거리를 두고 있는 양 선수 요리조리 위빙합니다. 왼손 쭉 뻗어보는 최충일 뒤로 슬금슬금 물러났다가 다시 한번 폼을 잡는 나바레테. 왼쪽으로 돌아보는 나바레테. 링사이드입니다. 네. 쭉 뻗어보는 순간 최충일 아빠카트 그러날 때 빗맞으면 오른손 아빠카트 그러나 빗맞습니다. 좋은 찬스를 맞이했던 최충일 선수였습니다. 관중들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가볍게 움직이는 최충일 제1라운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른손 쭉쭉 뻗어본다면 거리가 믿지 않습니다. 나바레테 네, 일단 출발은 좋았는데요. 네. 그렇다고 조금은 서둘지 말아야겠어요. 네, 좀 침착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나 파고들 때는 무섭게 파고들어야 된다고 봐요. 자, 나바레테는 오른손을 뻗으면서 최충일 선수 견제합니다. 여기서 오른손 뻗어보신다. 너킹. 아, 위빙하고 있습니다. 나바레테 위빙. 네, 나바레테를 조심해야 됩니다. 나바레테 위빙을 했을 때 그 순간. 네, 나바레테가 위빙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폭발해 나오는 그 펀치가 무섭다고 그래요. 네, 카운터가 무섭죠. 네. 나바레테. 네, 서로 엇갈렸습니다. 자, 원투. 안면을 칩니다. 너킹. 안면을 공격하는 최충일. 안면 공격. 최충일 원투 스트레이트 들어갑니다. 그날때 받아치려고는 나바레테 만만치 않습니다. 예, 양 선수 손이 엇갈립니다. 아파카트를 노려보는 나바레테. 최충일 선수가 역시 그 스피디하군요. 네. 네. 오른손 왼손 스트레이트. 스피드와 펀치로서 이 경기를 결판을 네. 원투 스트레이트.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나바레테. 나갈 때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원투 스트레이트 공격. 맹렬한 공격입니다. 그러나 아파카트를 노리고 있는 나바레테. 약간 주춤거렸습니다. 다시 원투 턱을 공격하는 최충일 선수입니다. 원투 스트레이트 난타입니다. 나바레테 묻어맞고 있습니다. 네. 나바레테. 최충일 선수의 코라 쪽에서 계속 보다 막고 있습니다. 원투 스트레이트 보다 보는 최충일 잘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카운 판치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충일 선수 잘 싸우고 있습니다. 왼손 뻗은 다음 원투 스트레이트 안면을 공격한 최충일 원투 턱을 공격합니다. 약간 고기 상태였었어요. 네. 네, 원투 계속 보다 막고 있는 나바레테. 그럴 때 카운 판치를 네, 저걸 조심해야 되는 네, 거예요. 카운트를 노려보고 있는 나바레테. 보다 맞다가 카운 판치를 노리고 있습니다. 1라운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격해. 원투 스트레이트를 안면에 가했던 최충일 선수입니다. 네, 가볍게 스텝을 밟아보는 나바레테. 챔피언 나바레테, 도전자 최충일입니다.
적지에 뛰어든 최충일 선수. 적지에 불리함도 있고 지금 1라운드 잘 싸우고 있습니다. 3만 5천여 많은 필리핀 관중들의 성원 속에서 최충일 선수 침착하게 잘 싸우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오는 선수를 받아치는 최충일 스트레이트로 받아칩니다. 짧은 스트레이트로 총 올려서 1회전 끝났습니다. 여기는 마닐라입니다. 2회전입니다. 1회전에서 잘 싸웠던 최충일 선수 요리조리 몸을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바레티 선수는 맷집이 강한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충일 선수 카운터펀치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회전 뛰었는데도 양 선수들의 그 뭐 기운도 있습니다만은 네. 참 땀이 많이 흐르는군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스타트는 굉장히 좋아요. 네. 네, 최충일 선수가 뭐 KO 작전도 좋습니다만은 예, 판정으로 몰고 갈 수 있으면 판정까지도 계산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얘기를 예, 했습니다. 초반에 결국 멍들게 갈겨놓으면은 KO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결국 지금 나바레티 선수가 벌써 들어오지 않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런 상태에서 그러나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공격은 쉬지 말아야 되겠죠. 네, 나바레티 선수가 1회전에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 초롱초롱한 눈동자가 조금은 말이죠. 네. 초점이 흐려진 듯한 그런 감도 있어요. 네, 초점도 흐려졌고 네. 얼굴도 조금은 부르텄어요. 네, 네. 자, 스트레이트 원투 좋습니다. 턱을 공격하는 날카로운 최충일 선수의 스트레이트입니다. 자, 코너 쪽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최충일 그날 때 위빙으로 피하는 나바레테 들어오면 받아칠 자세입니다. 서서히 나오고 있는 나바레테. 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그 최충일 선수의 스태미나인데요. 네. 이것이 좀 우려가 되는군요. 네, 결국 10회전을 딱 한번 뛰어봤습니다만은 10회전까지는 별로 그 체력이 이상이 없는 것을 제가 똑똑히 본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나 10회전과 15회전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아, 최충일 선수 이번에 깜빡 뛰고 나왔습니다. 최충일 선수 깜빡이 그날에 턱을 공격하는 최충일 원투 스트레이트 안면 계속 공격합니다. 그런데 폭풍을 노리고 있는 나바레테. 그러나 최충일 그렇게 위빙으로 피합니다. 양 선수가 몸을 겁니다. 양 선수가 몸을 겁니다. 네, 최충일 선수 여리저리 상대방 노리고 있습니다. 원투 스트레이트 그렇게 들어가다 가볍게도 맞는 최충일 양 선수 동작이 치밀해 있습니다. 다시 네, 페링 카바는 나바레테 원투 스트레이트 턱을 공격합니다. 턱을 많이 공격하는 나바레테 그렇게 다시 가운 펀치를 노리는 양 선수 왼쪽 스트레이트 나바레테 최충일 약간 주춤했었습니다. 최충일 네, 강펀치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원투 스트레이트 양 선수가 결판을 벌여낸 듯 2회전 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투 스트레이트 뻗어버린 최충일. 네, 카운터를 역시 조심해야 되겠군요. 네, 원투. 그러니까 왼쪽 스트레이트 뻗은 다음에 재빨리 재빨리 그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최충일 우동하셨습니다. 최충일 다시 원투 스트레이트 최충일 코에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나바레테의 그 펀치가 좀 강하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 맞으면서 펀치도 좋지만은 결국 타파하기 때문에 네. 네, 집이 강해요. 네. 이번에 최충일 뒤청거렸습니다. 최충일 뒤청거렸습니다. 네, 나바레테 강펀치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서서히 다가섰습니다. 네, 줘야 됩니다. 네, 2회전 끝났습니다. 여기는 마닐라입니다.
경기는 마닐라입니다. 2회전에 모험을 걸어봤던 양 선수들. 양 선수가 서로 강권기를 교환했어요. 네, 최중인 선수로 봐서는 말이죠. 네. 스트레이트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요. 네. 그게 없다 보니까 자꾸 그, 눈 좋은 나바르테의 반격을 받네. 네, 추종거립니다. 나바르테 비틀거렸습니다. 나바르테 원투 계속 공격하는 추종일. 나바르테 추종거렸습니다. 그대로 공격해 들어가는 최충일 선수가 원투 다시 안으로 공격합니다. 원투 그렇게 복부를 노리고 있는 나바르테입니다. 그런 선수 최충일 선수의 복부를 노리고 있습니다. 나바르테 다시 코너 쪽으로 빠집니다. 허리를 끼었습니다. 다시 코너 쪽에 몰려있는 최충일 밀고 나왔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최충일 링 한복판입니다. 양 선수 네, 어깨로 밀고라도 잘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린치 워크를 잘해야 되겠는데요. 네. 역시 강타자들이 싸우기 때문에 정말 애쓰기가 어렵겠군요. 네. 예측을 불허하는 경기. 최충인 선수 잘 싸웠습니다. 옆 턱을 얻어맞고 있는 나바레테. 얻어맞으면 주춤하는군요. 나바레테도 말해요. 네. 카운터치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충일. 네. 들어가지 않는 건 좋은 겁니다. 네. 자, 빨리 이치를 받아야 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치를 그렇습니다. 네, 이치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간격을 당할 염려가 네, 있으니까요. 안면을 얻어맞는 나바레테. 최중일 선수도 왼쪽 스트레이트를 얻어맞았었습니다. 3회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반의 결판을 볼들 양 선수들 모든 힘을 다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서둘러 나가서 최중일 선수의 스태미나가 아, 과연 지탱할 수 있을까 하는 네, 우려도 그러니까, 좀 되는군요. 네, 단발로 치다가 말이죠. 대로는 네. 다발로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전부 다발로만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되겠어요. 네. 아, 스트레이트 그가 뒷나갔습니다. 위빙으로 피하는 나바레테. 최충일 선수 네, 외곽으로 돌고 있습니다. 아파카트 노리고 있는 나바레테. 나바레테 그 왼쪽 아파카트 오고 후기만 해요. 대단히 그 예민하군요. 네, 그러니까 안면 공격도 그렇지만은 바디에 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최충일 스트레이트 좋습니다. 스트레이트 안면. 연타 스트레이트 좋았습니다. 최충일 선수의 스트레이트. 자, 요리요리 몸을 움직이면서 상대방 찬스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받아칠 자세입니다. 양 선수. 그런데 최충일 선수 쪽으로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는 나바레테. 그러나 나바레테 공격입니다. 최충일 선수 빠져나왔습니다. 스트레이트. 그러나 거리가 미치지 않습니다. 그날때 왼손 뻗어본다만 잘 피하는 최충일 스트레이트 좋았습니다. 안면 폭포를 노리고 있는 나바레테 그날때 들어다가 다시 안면 양 선수 서로 엉켰습니다. 크린치 다시 바깥쪽 있는 나바레테 최충일 선수 백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아웃복싱 오른쪽 스트레이트 그날때 다시 턱을 공격했습니다. 양 선수 주고받았습니다. 원투 스트레이트 안면 다시 스트레이트 최충일 선수 안면을 피해서 공격합니다. 네 안면 스트레이트가 참 좋은데 말이에요. 네 나바레테가 그 버텨나가는군요. 그러니까 완투로만 그칠 게 아니라 마지막 마무리를 어퍼, 라이트 어퍼로 했으면 훨씬 좋은 결과가 나타나죠. 공 올렸습니다. 여기는 마닐라입니다. 여기는 마닐라입니다. 이제 4회전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3회전에서 그 대단히 그 모험적인 네. 이런 그 시도를 했는데 참 그 링사이드에서 보기에 아슬아슬한 이런 그 경기를 네.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나바레테는 되게 하나 둘 셋까지는 갑니다. 그러나 최충일은 하나 둘 셋에 그치지 않고 계속 손이 나왔다가 또 단발로 갔다가 하는데요. 네. 그 정확도로 봐서는 지금 나바레테 쪽이 조금 우세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 그렇기를 시키는 그런 강도는 최충일에게 훨씬 많은 걸 주고 있어요. 네, 많이 움직이는 최충일 선수 왼손 뻗어봅니다.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저, 오른쪽으로 살짝 돌아보다가 왼손 계속 더블 펀치를 뻗어보는 나바레테. 다시 이번에는 최충일 선수가 왼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네, 왼쪽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 최충일 선수입니다. 아파카트! 네, 다 같이 주고받을 때는 말이에요. 네. 최충일 선수가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서 불안하군요. 네, 양 선수 주고받았습니다. 스트레이트! 네, 나바레테! 양 선수 상타를
노리고 있습니다. 코너 쪽에서 강탈 노리고 있습니다. 야, 바깥에 복구. 네, 좋습니다. 코너 쪽 밀고 들어갑니다. 네, 앞바가 들어갔는데요. 네, 네, 스트레이트. 네, 손이 계속 나오면 됩니다. 자, 스트레이트 좋습니다. 최충일 선수, 최충일 선수. 나바레테의 안면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 최충일은 스트레이트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금 순간적으로 라이트 어퍼도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 한 번 그 공격해 들어오면은 그것을 페인트 모션을 썼다가 네. 그대로 공격하는 이런 좋은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아. 네, 저겁니다. 바로 네, 오히려 네. 카운터를 노리는 게 최충일 쪽에 가면은 유리하죠. 네. 지금 4회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마닐라 적지에 뛰어든 최충일 선수. 막강한 챔피언 나바레테와 지금 4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 최충일 선수. 많이 움직이는 양 선수. 코너 쪽입니다. 원투 안면을 공격하는 최충일.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봅니다. 아, 바깥트 그러는데 약간 빗나갔습니다. 바깥트 약간 빗나갔습니다. 왼쪽 스트레이트 뻗어보는 최충일. 요리요리 위빙하면서 앞으로 들어옵니다만 최충일 선수가 견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바깥쪽에 있는 나바레테. 자, 코너 쪽입니다. 빠져나올 것인지 최중일 스트레이트 치면서 빠져나왔습니다. 복부를 가볍게 얻어맞는 그러나 이때 벨트라인 아래를 치지 말라는 주의를 받고 있는 나바레테. 이번에는 뭐 복부인데 오픈브로였어요. 네, 오픈브로였죠. 결국 최중일 선수의 지금 작전 조금 변경됐죠? 네, 지금 양 선수 서로 붙였습니다. 지금 카운터만을 노리고 있어요. 네, 다시 원투 스트레이트. 네, 위협적인 카운트 펀치를 노리고 있는 나바레테. 최중일 선수 그러나 잘 피해가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턱을 공격하는 최중일. 턱을 공격하는 최중일 스트레이트 좋았습니다. 다시 스트레이트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나바레테. 아, 바깥에 가셨군요. 네, 스트레이트. 최충일 선수의 스트레이트 접종됩니다. 스트레이트 높붙죠. 연타 스트레이트 공격입니다. 연타 스트레이트 공격. 크리시 작전으로 하고 있는 나바레테. 계속 그대로 맞고는 나바레테. 콩 올렸습니다. 여기는 마닐라입니다. 여기는 마닐라입니다. 이제 5회전 진행되겠습니다. 취입사칸들이 내려갑니다. 현재 최충일로 봐서는 잘 나가고 있는 편이에요. 네. 문제는 체력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어요. 네, 나바레테 선수 등에 땀이 이슬처럼 맺히고 최충일 선수는 땀이 줄줄 흐르는군요. 네. 네. 이곳 야구장 노천 리그에서 벌어지고 있는 WBC 슈퍼페더급 타이틀 매치. 최충일 선수 네, 크리치하면서 공격합니다. 네, 약간 흔들리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최충일 선수. 네, 스트레이트 뻗어보는 나바레테. 앞으로 다가서고 있는 나바레테입니다만 잘 피하는 최충일 오른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네, 스트레이트 뻗어보는 최충일. 아, 이곳 신문을 보면은 나이는 다 같이 24살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자, 왼쪽 뻗어보는 나바레테. 결국 최충일 페이스로 네,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공격을 했다가 다시 끌어다니고 말이죠. 네. 이런 그 변화 있는 작전을 변화하는 쪽이 훨씬 좋다고 봐요. 네, 스트레이트 하나 아깝습니다. 네, 강한 스트레이트 뻗어봤습니다만 나갔습니다. 다시 다가서고 있는 나바레테 맞추지 못했습니다. 스트레이트 원투 다시 안면 그날때 들어오는 나바레테 잘 피하는 최충일.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히트앤오웨이 하고 들쑥날쑥. 그렇죠. 네, 최충일. 네, 이번에 카운터 얻어봤습니다. 최충일 야 얻어 맞고 있습니다. 그래 밀어붙입니다. 최충일. 아, 이번에 그 두 번으로 끝났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원투 스트레이트. 나바레테 적극적인 공격입니다. 원투 스트레이트. 원투. 아, 끝날 때, 예, 이거는 저, 체비 잘못했어요. 네, 힐레이에서 됐습니다. 그러나 체중의 몸을 길다보면 그런 현상이 네. 일어나죠. 그러나 그건 특히 위험한 일입니다. 네, 앞바깥이 좋았습니다. 최중일 선수의 앞바깥이 네. 좋았죠. 자, 밀어냅니다. 아, 비틀거렸습니다.
나바레테 원투 스트레이트 계속으로 맞고 나바레테 계속 턱으로도 맞고 나바레테 최종일 쳐왔습니다. 그러나 카운 판치를 노리고 있는 나바레테 위력적인 카운 판치를 노리고 있는 나바레테입니다. 많이 얻어맞고 있는 나바레테입니다만은 이따금씩 뻗는 카운 판치가 위력적입니다. 아파카트 약간 스텝이 엇걸렸습니다. 원투 턱을 계속 비상거리면서 나바레테 네, 비틀거리다가 공격을 합니다. 그 위험하군요. 네, 원투 안면 계속 우드박스는 나바레테 턱 다시 우드박스는 나바레테 다시 스트레이트 주중인 선수 잘 싸우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비틀거리는 나바레테 스트레이트 다운 나바레테 다운 나바레테 다운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4, 5, 6, 7, 8 다시 박스되느냐 주중인 선수 차왔습니다. 아 공이 살렸습니다. 아깝습니다. 여기는 마닐라입니다. 네. 아깝다. 여기서 결판이 나야 되는데. 네. 아 여기서 결판이 났어야 돼. 아 네. 그래서 너무 못해. 아 그러니까 여기서 결판이 나야 된다. 여기는 마닐라입니다. 5라운드에 나바레테를 다운시킨 바 있는 최충인 선수. 그러나 카운트하는 순간에 공이 올려서 공이 나바레테를 살렸습니다. 자, 6라운드 기대해봅니다. 최충인 선수. 그러나 침착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너무 힘을 과중하게 쓰면은 안 됩니다. 조금 아끼면서 가서 예를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 양 선수가 어깨에 많이 피로가 왔다고 봐야 되겠어요. 네, 나바레테 선수 초점이 흐려져 있어요. 네. 눈동자는요. 자, 이때가 기회입니다. 원투 안면을 공격하는 최충일. 네, 너무 서두르지 말아야 되겠어요. 네, 카운터치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바레테 뒤로 슬금슬금 물러서고 있습니다. 막아주고 있는 최충일. 자, 노프 쪽입니다. 노프 쪽에서 들어오면 받아칠 자세입니다. 네, 노프 쪽에서 들어오면 받아치겠다 이런 작전이군요. 최충인 선수가 몸을 썼을 때 조심해야 돼요. 최충인 선수가 그걸 알았습니다. 원투! 자, 노프의 등을 의지합니다. 나바레테. 자, 뉴턴할 코너 쪽에서 빠져나오질 않습니다. 나바레테. 아, 저것은 이제 등을 좀 의지해보겠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런 페이스에 말려들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최충인 선수 너무 서둘지 않고 있습니다. 5회전에 나바레테를 다운시킨 바 있는 최충인 선수. 다시 아 들어다가 얻어맞는 나바레테 다시 원만 공격 원투 스트레이트 찬스입니다. 그런데 고개를 숙여서 피하는 나바레테입니다. 요리요리 안면을 피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바레테의 동작이 약간 둔해졌습니다. 아 오른쪽 나 다시 들어 턱을 공격했습니다. 최충일 선수 그러나 양 선수 몸을 걸었습니다. 나바레테의 카운터치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나바레테 얻어맞고 있습니다. 다시 훅을 노리고 있는 나바레테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나바레테입니다. 최충일 선수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왼쪽 선수로 봐서는 말이죠. 지금 네. 들어오는 걸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카운터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야 체력도 소모가 안 됩니다. 네, 양 선수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아, 훅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보지 않고 치는군요. 나바레테가요. 네. 3만 5천여 관중이 나바레테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최충일 선수 약간 코너 쪽에 몰렸습니다. 밀고 들어옵니다. 다시 공격입니다. 자, 스트레이트가 장렬할 것이니까 나바레테 약간 당황하고 있습니다. 최충일 선수의 스트레이트가 장렬하게 직전입니다. 자, 위병으로 잘 피하고 있는 최충일 선수 링 한복판입니다. 그때 그 원투 스트레이트가 아쉽군요. 자, 나바레테. 자, 속도를 잃었습니다. 나바레테 속도가 약간 느려졌습니다. 네, 최충일 선수 그러나 침착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최충일 선수는 기자 인터뷰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 다소 스테미나가 없더라도 어깨에 힘을 얻어서 버텨나가겠다는 얘기를 한 일이 있거든요. 네. 자, 최충일 선수가 고개를 숙여서 나바레테 선수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다시 이때 이제 스트레이트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쉽군요. 아, 스트레이트 쪽 받아보는 나바레테. 나바레테에게 거리를 주면 안 되겠어요. 네. 최충일 선수의 펀치가 중간에서 차단됐습니다. 다시 아 다운 직전입니다. 나바레테 한판치 다시 계속 얻어맞습니다. 최충일 선수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 선수 그럴 때 공 올려서 이번에도 말이죠. 여기는 마닐라입니다.
여기는 필리핀의 마리나입니다. WBC 세계 슈퍼패더급 타이틀 매치 도전자 최충일 챔피언 나바레테와의 경기 이제 7회전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6회전은 어떤 의미에서 최충일 선수가 약간 그 소극전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네, 그런데 공이 올리기 직전에는 나바레테가 그로키가 됐는데 여전히 공격을 해서 마치 최충일 선수가 반격을 받는 것처럼 됐었죠. 네. 자, 7회전입니다. 럭키 세븐 7회전 최충일 선수 가볍게 움직이면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 선수가 좀처럼 접근하지 않습니다.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맞추기 위해서 약간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듯이 서로는 나발을 내려서 스트레이트. 비수 같은 왼쪽 스트레이트였습니다. 그런데 최충일 잘 피하고 있습니다. 5라운드에서 다운당한 바 있는 나바레테. 점처럼 접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복부를 노리고 있는 나바레테. 복부를 노리고 있는 나바레테. 최충일 선수 찬스를 노리고 있습니다. 양 선수 접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왼손쪽 받아본다면 뒤로 물러서는 최충일. 네, 오른쪽. 네, 이런 저렇게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나바레테 선수라여금 자꾸 헛치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네, 비싸게 기선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자, 코너 쪽에서 빠져나옵니다. 노트 쪽에서 빠져나오는 최충일. 자, 나바레테 물러다가 들어오다가 얻어맞는 나바레테. 들어오다가 얻어맞는 나바레테. 최충일 오른손 뻗어봤습니다만 거리가 믿지 않습니다. 도전자 최충일 챔피언 나바레테. 네, 나바레테가 몸을 틀거나 모종을 줬을 때는 들어갈 필요가 없죠. 네. 자, 오른손 흥분을 휘둘렀습니다. 오른손 훅. 그냥 약간 오픈 브로였습니다. 자, 코너 쪽입니다. 네, 왼손 뻗어보는 최충일. 아직은 최충일 선수의 적극적인 공격이 없습니다. 네, 요리조리. 네, 몸을 틀 때 들어가면 안 돼요. 7회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바레테 오른쪽으로 빠져나올 것인지 그러나 코너 쪽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서서히 중앙으로 왔습니다. 나바레테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습니다. 나바레테 최충일 뒤로 잘 물러서고 있습니다. 자, 왼손 뻗어봅니다. 나바레테 후근 노리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오는 선수를 받았습니다. 네, 최충일. 네, 최충일 선수가 이번에 좀 주춤했어요. 네, 나바레테 특기가 말이죠. 네. 라이트로 롱으로 네, 갈기는 척하고 레프트 스트레이트를 연결시키는 말이죠. 이게 특기거든요. 네. 그걸 최충일이가 알고는 네, 있습니다. 자, 10전입니다. 양 선수가 모험적인 주먹을 교환합니다. 네, 나바레테 네, 저렇게 움직일 때 들어가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최충일 나와서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네, 레프트 스트레이트 들어가면 안 돼요. 네. 네, 공 올려서 7회전 끝났습니다. 여기만 가능합니다. 필리핀의 마닐라입니다. WBC 세계 슈퍼패더급 타이틀 매치 이제 공을 여서 8회전 시작됐습니다. 나바레테 선수는 5회전에 다운당한 바 있습니다만 라운드가 계속 될수록 약간 힘을 회복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나바레테 선수가 아까 그 카운트하자마자 공 올려서 말해요. 최충일 선수에게는 참 그 좋은 찬스를 놓쳤다 이렇게 그 아쉬운 감이 있는데 그렇죠. 나바레테 선수는 조금씩 그 회복돼가는 듯한 그런 감을 줘서 좀 불안하군요. 네, 우리도 예상을 5회전 안에 결판을 내기를 바랐죠. 그러나 일단 5회전까지는 유리하게 리드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점수로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라운드를 채워가야 할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10회전들 딱 한 번밖에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이 아직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 체력을 잘 아껴서 15회도 뛸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있죠. 네. 네, 나바레테 선수가 그 카운트펀치를 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언제 불의의 카운트펀치가 나올지 이런 것은 상당히 그 살얼음을 가게 하는 그런 그 초조감을 주는군요. 네, 최충일 선수. 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피하고 있는 최충일. 아, 반중들은 흥분했어요. 최충일 선수가 그 그로키에 빠지는 것 같아서 그래요.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은 네. 나바레테는 그 소머리를 하듯이 모는 게 특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최충일도 알고는 있는 거예요. 네, 최충일 선수의 그 예리한 원투 스트레이트가 5회전처럼 연속 터져나왔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군요. 네, 저럴 때까지 따라 들어가면 안 되죠. 네, 유도하는 겁니다. 네, 네. 저런 포인팅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왼손 뻗어보는 나바레테. 나바레테가 지금 다운당했기 때문에 채점 면에서 지금 네, 네, 카운트 좋았습니다. 최충일 선수 카운트. 지금 이거 나바레테도 카운트를 노렸는데 최충일 선수가 또 재빨리 받았죠. 네, 저 스트레이트 좋습니다. 아, 그 아깝습니다. 빗 나갔습니다. 최충일 선수 몰고 들어왔습니다만 빗나갔습니다. 노프 쪽에 등을 기대고 있는 나바레테. 나바레테 노프 쪽에 등을 기대고 있습니다. 안면 수비를 하고 있는 나바레테. 다시 스트레이트 뻗어보는 양 선수. 8회전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너 쪽입니다. 나바레테 코너. 배를 노리고 있는 나바레테. 네, 바로 저겁니다. 라이트 지금. 네, 왼쪽 스트레이트. 네, 잘 피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고개를 제끼고 맞는 거는 데미지가 얼마 없으니까. 그걸 잘, 아, 지금 최충일도 나바레테를 잘 입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 최정희 선수가 그 머리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나바레테 작전을 충분히 읽어내려가는 것 같아요. 네. 네,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그의 스태미나입니다. 네, 왼손 쭉 걷어보는 나바레테. 네, 양 몰고 들어가는 나바레테. 그렇지. 고개를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 벨트라인 아래로 쓰고 있습니다. 양 선수 벨트라고 있습니다. 아, 아깝습니다. 자, 양 선수 격돌하고 있습니다. 노프사이드에서 격돌하는 양 선수 고개를 숙여서 피하는 나바레테. 몰고 들어가는 최충일. 자, 좋았습니다. 스트레이트. 원투 스트레이트 안겨. 다시 나바레테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바레테 성을 얻어맞고 있습니다. 나바레테 계속 얻어맞고 있습니다. 양 선수 격돌하고 있습니다. 코너 쪽입니다. 나바레테 성을 얻어맞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양 선수 네, 몸을 겁니다. 스트레이트.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네, 나바레테. 나바레테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아, 또 공 올립니다. 또 공 올립니다. 아깝습니다. 네, 네 공이 울쳐서 흥분이 돼 있었어요. 네, 여기는 마닐라입니다. 여기는 마닐라입니다. 이제 공을 여서 9회전입니다.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격전입니다. 참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경기를 네, 중계방송 하는군요. 나바레테의 공격이 시작되면 곧 태중의 반격이 시작되고 태중의 네. 공격이 있으면 곧 나바레테의 반격도 있어요. 그러나 현재 육안상으로 보는 것은 같은 공격이었을 때 훨씬 최충일 선수가 유리하다는 점이에요. 네. 그것은 펀치와 스피드가 우선 나바레테를 앞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리하게 지금 허가 있는데 다만 카운터 펀치 이것만 조심하면 되겠어요. 네, 좀 코너 쪽으로 몰고 갑니다. 들어오다가도 맞는 나바레테. 들어오다가도 맞는 나바레테. 네, 지금 그 나바레테한테도 들어가지 말고 아웃사이드로 좀 돌아라 이런 그 코치를 카모도가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네. 현재 나바레테 입장으로서는 말이죠. 사이드로 네. 돌아가지고는 안 되겠죠. 네. 네, 현재 점수로는 1포 있는 상황이니까. 네. 지금 네. 나바레테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대를 만났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네. 지금 페인팅이 전혀 통하지 않고도 있고 반격도 별로 시원찮게 지금 터지고 있는 거니까 네. 일단은 최충일이 코에서 네.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자, 최충일 선수 오른쪽 스트레이트를 뻗었습니다. 노프 쪽입니다. 노프 쪽으로 맴도는 나바레테. 그러나 이번엔 들어올 자세입니다만 다시 거리 아 턱을 얻어맞는 나바레테.
스트레이트 줬습니다. 최충일 왼쪽 더블 스트레이트 다시 들어오는 나바레테. 그러나 맞지 않습니다. 최충일 다시 스트레이트 치고 거리를 주고 최충일 또 스트레이트 연타 스트레이트 왼손 스트레이트 오른쪽 스트레이트부터 시작해서 왼손까지 연결되는 최충일 선수. 그러나 코너 쪽 빠져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코너 쪽에서 잘 빠져나옵니다. 자 밀고 나오느냐 나바레테 밀고 네, 들어왔습니다만 최충일 네 참 잘했어요. 맞아야 돼요. 네. 네. 와, 쇼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 이번에 그, 쇼트죠? 네, 이번에 조금 불안했어요. 나바레테가 하는 방법을 최충일이가 로프에서 그대로 반격한 거예요. 자, 좋았습니다. 아, 바깥에 치고 들어옵니다. 나바레테. 코라 쪽입니다. 속선질. 네, 오픈 브로. 나바레테 오픈 네, 브로. 이제는 시동이 불러죠. 나바레테가 서서히 다가서겠습니다. 네, 고개를 숙여서 피하고 있는 최충일. 아, 이번에 양 선수 서로 고개를 숙여서 이 최충일 선수의 작전이요. 그러면은 아주 낮게 닥쳐갑니다. 네, 그 잘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네, 자, 밀고 들어옵니다. 고개를, 아, 최충일 선수 그 두뇌 작전인데, 고개를 숙여서 펀치를 네, 피하는 건 네. 잘하고 있어요. 네. 자, 스트레이트 미치겠습니다. 나바레테 몰고 들어올 자세입니다. 코너 쪽입니다. 최충일 빠져 나가느냐? 몰고 들어올 자세입니다. 패를 공격하는 나바레테. 네, 한 선수. 네, 박진선 공 올렸습니다. 공 올려서 8회 전 끝났습니다. 네, 나바레테 선수는 들어오면 받아칠 자세의 그런 작전을 여전히 그 쓰고 있는데 네. 그 상당히 그 스태미나는 좋은 선수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도 앞에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최충일로 봐서는 어떻게 15회전까지를 선전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그 체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이 경기가 많이 반감되리라고 봐요. 일단은 최충일로서는 지금 9회전이 끝났습니다만은 9회전까지 오히려 최충일 페이스대로 이끌어가고 있다. 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제 잠시 후에는 10회전인데 10회전이면 이제 게임은 거의 이제 정반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10, 11, 12, 13, 14, 15 6라운드가 남았죠. 네, 그러니까 네. 체력이 떨어지면은 펀치 파워도 줄어들고 또 우리가 지금 최충일의 라이트 스트레이트가 하층 너클 파트에서 약간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확도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 이것이 좀 걱정이군요. 자, 5라운드에서 다운당한 바 있는 나바레테. 그러나 공이 나바레테를 살렸습니다. 6회전에서는 약간 소극전이었고 지금 10회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사이드로 돌라는 그런 그 사인을 자꾸 보내고 있습니다. 나바레테 코너 쪽에서요. 네, 왼손 더블 파이 싸그라 헛졌습니다. 유도 펀치와 나이트 스트레이트. 자, 원투로 응수에 들어오는 나바레테. 몰고 들어오는 나바레테. 나바레테 최충일 잘 피하고 있습니다. 최충일 잘 피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눈이 예민한 최충일. 지금 뒤로 빠지면서 잘 피했습니다. 원투 스트레이트. 나바레테. 들어오는 선수를 받아칠 자세입니다. 최충일. 스트레이트. 좋았습니다. 네, 참 그 몸이 걸린 그런 펀치이기 때문에 네. 정말 보기 아슬아슬하군요. 사이드로 돌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 나바레테 코너입니다. 네. 아, 스트레이트. 아, 스트레이트에 적중되지 않았습니다. 느리느리 더킹 최충일 다시 왼쪽으로 돌면서 위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백스텝 밟고 있는 최충일 스트레이트. 네. 서로 머리끼리 부딪혔습니다. 네, 요리요리 몸을 쓰고 있는 나바레테 받았습니다. 다시 복부를 누이고 나바레테 크림치 스트레이트 좋았습니다. 빠지면서 스트레이트 좋았습니다. 네, 네 지금 그랬어요. 자세히 보면 말이죠. 네. 나바레테가 그 뒤쪽을 쓰고 그래. 있어요. 네, 그게 말려들지 말아야 됩니다. 자, 스트레이트,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최충일. 다시 다가서고 있는 나바레테. 왼손을 공격입니다. 네, 고개를 많이 숙이는 최충일. 스트레이트, 원투! 안면 공격! 네, 안면을 공격하는 최충일. 집중 공격입니다. 안면.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양 선수, 원투 스트레이트. 나바레테, 아, 약간, 탭이 엉클어졌습니다. 다시 원투 스트레이트 안면을 네, 공격하는 단발 좋았습니다. 네, 단발 좋았습니다. 최충일 잘 싸우고 있습니다. 10회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들어온 선수를 받아치는 최중 원투 스트레이트 안녕. 자, 뒤로 비둘거리는 건 나바레테. 스트레이트 다시 안면 공격. 원투 스트레이트 안면 공격합니다. 브로키 상태 빠진 나바레테 다시 계속 공격. 스트레이트 다시 국진 선수 이번에 카운터가 있습니다. 다시 국진 선수 싸움이었습니다. 국진 싸움 아깝습니다. 몸을 공격하는 그 싸움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바레테도 비틀거립니다. 나바레테도 비틀거립니다. 나바레테도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자, 국진 선수 일어났습니다. 자, 공이 올렸으면 합니다. 자, 공이 올렸으면 합니다. 자, 그쪽에서 공 올렸습니다. 공 올렸습니다. 네. 나바레테도 아슬아슬한 공격이었어요. 네, 정말 아슬아슬한 공입니다. 네, 나바레테도 그렇게 상태고 지승인 선수도 비틀거렸습니다. 자, 1분 동안 쉰 다음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될지 참 궁금하고. 네. 그러나 힘차게 이끌어가야 할 필요는 있어요. 자, 공 올려서 11회전입니다. 아까 나바레테도 노프를 잡고 중심을 유지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닌 계리입니다. 경험에 의해서 같은 그로키가 당하는 상태도 계속 손이 나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 5라운드에는 최충일 선수가 나바레테를 다운시켰고 10라운드에는 최충일 선수가 다운당했습니다. 한 번씩 다운을 주고받은 양 선수입니다. 스트레이트 스티니 선수 몸을 겁니다. 아, 안면 공격, 안면 공격. 최충일 좋았습니다. 안면 공격하는 최충일 다시 안면 계속 공격, 다시 안면 공격. 원투 스트레이트 안면 공격. 최충일 좋았습니다. 안면 다시 계속 얻어맞는 나바레테 다시 계속 얻어맞고 있습니다. 다시 밀고 들어가는 최충일 다시 공격을 쓰고 있습니다. 나바레테 비틀거리는 양 선수, 비틀거리는 양 선수입니다. 다시 나바레테 공격하느냐 최충일 선수. 다시 뒤로 물었습니다. 높이 뜹니다. 빠져나오느냐. 뒤로 됩니다. 양 선수 몸을 걸고 있습니다. 몸을 걸고 있습니다. 밀고 들어가는 최승일. 밀고 들어가는 최승일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바레테도 흔들립니다. 최승일 선수도 중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최승일 다운. 네, 최승일 다운 됐습니다.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어렵겠습니다. 네. 계속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카운터 아웃이 됩니다. 카운터 아웃이 됩니다. 아까운 순간입니다. 네, 참 그 아까운 순간이군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나바레테의 끈질긴 추적. 결국 그 라이트 카운터였었죠. 네. 올렸으면 쉽게 그 카운터가 결국 자격해서 게다가 이미 많은 공격을 뽑아서 지쳐있는 상태에 있는 최충일의 승리 소식도 많았군요.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나바레테 그 부인과 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경기했습니다만 나바레테가 5라운드 다운당하고 말해요. 10라운드에 최충일 선수를 다운시켰는데 11라운드에 경기가 끝나는군요. 참 그 아까운 그런 경기입니다. 네, 3만 5천여 관중들 뭐 흥분을 했어요. 이제 나바레테를 지금 의자에다 앉혀놓고요. 나바레테도 거의 중심을 잃을 정도로 많이 지쳐있는데 결국은 나바레테의 카운펀치가 최충일 선수를 결국 들어눕게 하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대로 말이죠. 5회전 안에 결판을 냈어야 한다 하는 말을 다시 되풀이할 수밖에 없겠군요. 네. 특히 5회전에 우리 그 최충일 선수가 다운을 시켰고 공이 살려준 셈인데요. 그때 그 공이 살려준 것이 결국은 역전을 시키는 계기가 됐다 하는 사실을 기적해 두고 싶군요. 네, 최충일 선수가 지지는 했습니다만은 대말로 힘껏 싸우고 오늘 경기가 정말 그 박진감 있고요. 양 선수에게 아슬아슬한 그 고비가 있었던 네. 그런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군요. 네, 최충일 선수로 봐서는 최선을 다해서 싸운 겁니다.